자리 정돈하시면서 여주시 비전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남한강 물길 따라 자연이 빚어낸 작품이 수줍게 얼굴을 드러내고 맑고 깨끗한 강물은 대지를 적셔 비옥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바라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여주의 내일이 이곳 남한강으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행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니 답이 보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 시작은 여주 시민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어주는 문화예술교입니다. 여주시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도심인 남단과 신시가지인 북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근접한 도로가 없어 같은 여주 안에서도 단절되듯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연결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서로 다른 삶을 잇는 매개체가 되어 활력 넘치고 모두가 잘 사는 하나의 여주를 만들 것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누구나 즐기며 쉬는 힐링과 문화의 공간으로 매력적인 여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수변 자원을 활용해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로 엮어내는 새로운 도전. 이제 여주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 이렇게 한 번 더 시민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방금 여주시 비전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셨는데요. 사람 중심 행복 여주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상상되시죠? 지금처럼 늘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인 소개 시 가볍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재성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재성 부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예, 그냥 말소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문지 필요 언론인 여러분, 예, 사람 중심 행복 여주 부시장 지재성입니다. 예, 내일부터 또 날씨가 또 최저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요. 예, 예, 건강 유의하시고 예,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김용해 행정지원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지원국장 김용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호 문화교육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교육국장 최영호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원경 지속발전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발전 국장 이영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강대준 전략정책관 참석하였습니다. 강대준 전략정책관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경환 시민소통 담당관 참석하였습니다. 고경환 시민소통 담당관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윤 기획예산 담당관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행복지원국 신경섭 자치행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청년 과장 신경섭입니다. 행복지원국 박은영 여성가족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지속발전국 이종원 도시계획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원입니다. 지속발전국 홍두표 하청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하청과장 홍두표입니다. 지속발전국 안상흥 교통행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권호도 농업정책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권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승국 축산과장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정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홍보팀장 김병선입니다. 여주시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 부서장의 안건 설명,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위해 힘없이 노력하고 계신 이양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양진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과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여주시장으로 일한 지 이제 3년 반 가까이 이제 된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을 하면서 기자 여러분과 이렇게 손발이 참잘 맞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손발이 잘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양진의 여주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따끔한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를 시장으로서 잘할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고 채찍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 충분한 추위를 겪어야 봄에 움이 힘차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준비 김장을 비롯해서 잘하고 계신지요? 여주시는 그간 코로나19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업무를 한 3주간 지나갔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한데 방역 수준이 완화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그러한 조짐이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이제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이제 청소년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니 위중증 환자와 코로나
양성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여주 시민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참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여주시가 빅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통계 업무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신속 PCR 검사로 정책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안전부 주최 지자체 분쟁 해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여주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힘써주셨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준 것은 헌신적인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에 대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능서면이 세종대학면으로 바뀌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이집 폐원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옛 경기실크부지 문화재생에 대한 공론화 추진 과정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 번째는 시청과 오학동을 잇는 문화예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교와 함께 이야기해야 될 것이 신교통수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2050 탄소전략과도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서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논의 과정은 농업 정책 분야 있는데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일곱 번째는 코로나19와 같이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에 대한 현황을 우리 공직자들이 기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고요. 그 진행에 대해서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상세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브리핑 안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명칭 변경권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신경섭 자치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섭입니다.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행정구역 명칭을 세종대학면으로 변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여주시 읍면 동리 명칭과 구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능서면 행정구역 연역은 능서면 지역은 고려말 한강유역 마을인 현 흥천면 상백리로부터 귀백리와 효지를 거쳐 가남면과 이천을 경유하는 교통역마서가 있었으며 이를 말마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종 32년 한강 주변을 수계면, 양천면 주변을 길천면이라 칭하여 오다가 1914년 3월 1일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로 부근면 통폐합 시 수계면과 길천면 13개리를 합하여 능서면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 명칭 변경 사례를 보시면 인근 양평군 지재면이 지평면으로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이 남한산성면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경북 군위군 고루면이 상국유사면으로 경북 경주시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일 능서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가 48명으로 구성되었고 공동위원장에는 박시선 여주시 의회의장과 노기남 능서면 이장협의회장이 선출되어 출범을 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20일 능서면 명칭변경 실태조사서를 능서면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는 3,074대 중 2,603대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은 85.4%의 높은 주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8월 24일 행정구역 명칭변경 주민건의서를 여주시에 제출하였으며 9월 10일 여주시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월 23일 여주시 이통장연합회에서도 행정구역 명칭변경 요청 공동건의문을 여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5일 행정구역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회의를 거쳐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 주식회사 TNO 코리아에서 여주시민 547명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찬성 70.2%, 반대 11.5%, 능서면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 18.3%로 능서면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찬성 의견을 합하면 88.5%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은 여주 시민이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11월 5일부터 11월 25일 여주시 읍면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에 개최 후 여주시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능서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 행정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주시 폐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박은영 여성가족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전국 최초 여주시 폐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화면 공유를 하시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영유아 인구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처한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나아가서 어린이집 적정 수급 조절을 통한 보육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폐원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대표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880만 원으로 지원 내용은 자료의 표와 같이 어린이집 정원 규모와 신청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정원 45명인 경우에 기본 지급액 660만 원에서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1,9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폐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 폐원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지원 대상 심사를 거쳐서 지원 대상이 결정 통보가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폐지 신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2월 15일까지 최종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입니다. 퇴원 지원금의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의 최대 1,420만 원입니다. 여주시 폐원 지원금은 정원 45명 기준시 최대 1,9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을 통하여 폐원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또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 향상과 안정된 운영을 기대하고 시에서는 보육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보육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은영 여성가족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은 구 경기실크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 공론화 용역 추진 현황으로 지속발전국 이정원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원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여주시 하동 구 경기실크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 공론화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론화 용역의 목표는 도시재생 전문가 및 문화예술 관계자 그리고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위원들이 참여하여 전체 숙의과정을 통해 구 경기실크 부지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비전과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합의안으로 정리해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 2차 온라인 시민수기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잠시 후 말미에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론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의견 수렴 단계에서 여주시민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두 차례 사전 열린 토론회를 통해 경기실크 부지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론화 전용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시민을 위한 학습자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 현황을 반영하여 구성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차례 회의 과정을 거쳐 보다 충실하게 충분한 시간을 통해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참여하지 못한 여주시민은 공론화 전용 홈페이지와 여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댓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별도로 취합하여 모든 과정 공개와 투명성, 포괄성 확보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은 구 경기실크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응답자 87% 이상이 동의하고 있고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공간,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주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활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 시민회의로 구성된 숙의 과정은 크게 학습과 토의, 쟁점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합의안 검토 및 확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표자 중심의 공론화 사례와 달리 금의 공론화는 여주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그 결과물을 여주시민이 직접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토일 두 차례 시민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은 1차 40명, 2차 33명으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본인 토의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실크 부지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실크의 역사적 보존 가치와 문화적, 경제적 고려 사항을 비롯하여 문화 재생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토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세 번째와 네 번째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이견은 좁혀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위원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 경기 실크 부지의 문화적 활용에 대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렴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도시계획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청에서 5학동간 문화예술교 설치권에 대한 안건으로 지속발전국 홍두표 하청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하청과장 홍두표입니다. 시청 5학동과 문화예술교 설치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주요 성과입니다. 위치는 시청 뒤 강변로에서 남한강을 횡단하여 5학동 일원으로 연장은 600m에 폭은 6m이고 사업비는 4억 330억이 산출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당위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요역을 완료하였으며 검토 요역 중 이행상으로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찬성 54%, 반대 27%라는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셨으며 비역편의 분석 결과 1.27로 경제성 타당성을 만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타계를 위해 21년 6월 경기도 정책공모에 당선되어 60억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예술교입니다. 저녁 불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두 도심이 젊음과 낭만이 함께하는 오악동을 연결하고 또 하나의 핵심 공약인 현안둔치공원과의 연계로 버스킹, 주변 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휴식공간의 인프라 구축에 있으며 또 하나의 희망사항인 여주시 랜드마크화를 통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접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결 과제는 노선 선정, 구조물 설치 등을 병행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원 확보 및 행정 절차의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램 도입을 위한 신교통수단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심사 및 행정 절차를 병행하여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교 추진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표 하청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문화예술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가 여주시에 제안한 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라는 도시에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곳으로 될 것이냐, 뭔가 한 명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0대 후반에 가정주부인데 자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못 사요. 집이 다 3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여주에 와서는 3억 이하의 집을 살면서 마당에서 애들을 뛰놀게 할 수 있고 학교가 되게 좋아서 아이들이 입시에는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있다. 죄송한데 저 불 좀 꺼주세요. 네. 근데 그런 곳이 그런 곳이 만들어진다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는 전국에 목포에 사는 사람들도 여주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려면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려면은
어떠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어떤 도시공간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까, 그거를 한번 딱 보시고 그 다음에 틀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민분들이 야 지금 안 그래도 차가 막히는데 거기다가 왜 차도를 안 만들고 인도를 만드냐,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드냐, 그런 거를 차도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시는 거예요. 양평하고 경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평하고 여주는 뭐가 다르냐?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너는 게 불편하시면은 요즘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들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은 그 하나못해 등하교 시간이라도 30분 늦추세요. 그 트래픽 잼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피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걸 굳이 똑같이 자동차를 위한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위한 도시를 여기다 또 만들고 자동차를 위해서 편리한 도시를 만들면은 장담컨대 아무도 여주에 안 올 거고요. 점점 고령화되면서 사라질 위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땅이 평지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평평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퍼스널 전동으로 되는 전기로 되는 것들을 쓰기가 편하네요. 여기가. 충전을 자주 안 해줘도 돼. 언덕길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쓰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뭔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하셔야 돼요. 뭐,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슈퍼차저 하는 거를 유치를 하시던지,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여주에 한 번씩 들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미래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걸 보셔야 되고요.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밖에 안 된다고 스티브 놀이 그랬어요. 아, 스티브 놀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그 결국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힘들 거라는 저는 장담드립니다. 근데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지방자치가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 들어주고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 왜 아름다운 건축이 안 만들어지냐면 건축 심의제도가 너무 세서 그래요. 단순하고 멋있게 설계하는 안도다다오 같은 건축가가 있고요. 화려한 디자인을 하는 자하제드 같은 건축가가 있어요. 동대문 GDP를 설계한. 심의에 자하제드 같은 사람이 설계를 내면은 안도다다오 같은 심의위원이 와서 간단하게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안도 같은 애가 설계를 내면은 자하제드 같은 건축가가 와가지고 야, 너 모양이 왜 그 모양이라도 화려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에는 다 중간 회색지대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죽도밥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족 못하는 사람은 화성시에 가서 사시든지 원주에 가서 살라고 하세요. 그 여주만이 살고 싶은 걸 만드셔야 돼요. 여주만의 캐릭터를. 그걸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걸 만약에 못 만드시면은 10년 이내에 못 만들면은 이 도시는 소멸되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철을 뚫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다 중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안 바뀌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도시가 점점 공밀화되고 있거든요. 한 시대를 장악했던 국가들은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씩 있고 그 도시는 그 당대에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예요. 그 얘기는 서울은 더 고밀화될 거고요. 많은 도시들이 고밀화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중간에 있는 도시들은 개성을 갖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참고자료 되셨죠? 다음은 그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으로 지덕발전국 안상황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주시 신교통 도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장래 GTX-A 여주 연장, 월곶 판교선과 수서 광주선 등 고속철도 연결로 서울 주요 도심과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지고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로 교통 수요가 증대되어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남한강을 중심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그린뉴딜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실현에 따른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9년 7월 철도 전문가를 채용하고 2020년 7월 신교통수단 도입 연구 영역에 착수하여 지난 10월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트램 추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BC 0.7 이상 시 경기도와 국토부를 거쳐 최종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 차로만 운행 가능하여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트램 추진 시 고급 이미지를 창출하여 관광 효과 발생 및 도심 재생 극대화가 가능한 무과선 트램 도입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트램 노선 및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 노선은 전봉, 여주대, 여주역, 종합터미널, 시청, 오합 구간인 대한 2 노선의 경제성이 그나마 높게 0.72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 BRT 검토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RT는 전용 차로로 운행하여 교차로에서도 우선 신호를 받아 정시성이 확보되며 전차 대신 전기버스 등을 투입하는 교통체계로 노선은 전봉, 여주역, 시청, 오항 노선이 경제성 1.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트램은 현행 법령 미비, 경제성 부족으로 단기적 추진은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GTX의 여주 연장, 수강선 여주역 정차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며 반면에 BRT는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어 트램 시행 전에 전용차로 확보, 정차역 신설 등 장래 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2025년 송도 강릉, 2027년 수강선 개통에 맞춰서 우선 추진하고 장래 경제성이 확보되면 동일 노선에 트램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래 신교통수단 도입 등 새로운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에 신교통수단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환 교통행정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은 2021년 농업정책 분야 우수사업 추진 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 권호도 농업정책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권호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 우수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소득과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입니다. 여주시의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 45만 원과 농민기본소득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사용기간은 농민수당은 금년도 12월 30일까지이고 농민수당은 2022년도 12월 30일까지이고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도에도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15시에 농민기본소득 14,077명과 농민수당 9,079명이 오늘 금일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실력사 두 번째로 실력사 로컬푸드 징배장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력 프로세스 사업은 푸드플레이 마중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력사 관광진에 로컬푸드 징배장을 지난 11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징배장은 163농가에서 120개 품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과 10개 업체에서 52개 품목의 가공 농산물을 전시 판매합니다. 개장 이후 일평균 매출이 244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매출액이 개장 이후 2,686만 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팔로가 없는 소규모 농가에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농산물 드라이브 추진 배경입니다. 착한 이웃과 함께하는 농산물 드라이브 소리입니다. 친환경 연합회와 착한 이웃이 함께 시행한 사업으로 실력사 관광지 명성항우 그 다음에 신세계 아울렛에서 2020년부터 제8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8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코로나19로 판매가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자 기반 축적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으로 여주농협에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멱곡동 1원에 13,500평방미터의 면적에 육묘장과 겨장을 설치하여 안정되고 우수한 육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여주쌀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가나우 태평문화 고정 사업으로 가나우 태평리에 12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행복나눔센터 태평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연계 사업으로 관광체육과의 다목적 체육센터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축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가나우 읍민의 삶의 향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호도 농업정책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농업정책 분야 우수 사업을 질투하는 분이 있으신 거 봅니다.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안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책 추진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승국 축산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우리 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으로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 돼지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21건과 야생 멧돼지에서 현재까지 1,703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 발생은 없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횡성과 충북 단양의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우리 시 양돈 농가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그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중점 방역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양돈 농가 사육 현황으로는 91농가에 18만 4천 두를 사육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이천, 안성, 포천, 용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ASF 그 차단 방역 추진 사항으로는 ASF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2019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방역 대책 상황실을 축산과에서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획단을 5개조 50명으로 구성하여 산경과의 협조로 운영 중에 있으며 포획 실적은 현재까지 85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철저한 소독을 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여주와 가남의 그 임시 거점 소독 장소를 사업비 19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화 시설을 갖춘 현대 시설로 신축하여 하동은 지난 그 11월 21일 0시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가남은 금년
12월 중에 완공하여 내년 1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당별 차단 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2계단과 축산과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짐출입로, 축사 외부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축사 내부는 농장주 책임하에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품 2.3톤과 음용수 소독약 0.8톤, 생석회 1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당단이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8대 방역시설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대 방역시설로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입 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방조망,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37농가에 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8대 방역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방제단과 축산과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멧돼지 출몰 주변 농장과 도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농장단이 차단 방역을 위하여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가나무읍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12월 중에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국 축산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안건에 대한 부사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채팅창을 이용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그 두세 건에 대해서만 그 질의응답을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오늘 안건 설명이 많아서 시간이 지금 많이 좀 지체가 되었거든요. 괜찮으신 거죠? 동의해 주신 걸로. 네, 괜찮습니다. 네네.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먼저 그 첫 번째로 그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신 경기연합뉴스 이동구 기자님의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동구 기자님이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채팅창에 글을 찾고 있는데, 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경기연합뉴스 이동구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교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 설치비가 330억 정도 들고 공모사업으로 60억을 확보하셨는데 나머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주실까요? 네. 그 관련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우리가 그 골재를 판매한 비용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현재 공모사업으로 60억을 확보했고 이 골재 판매 대금으로 이게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조달하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짤막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근데 이동구 기자님께서 뭐 추가적인 궁금하신 게 또 있었나요? 팀장님 어떠세요? 지금 올라온 거는 그 질문밖에 없으셨고요. 네. 경인일보 양동민 기자님의 추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 문화예술고 설치와 관련돼서 의회 반대로 추경도 삭감되는 등 진척이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와 소통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일단은 의회에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언론 브리핑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장님과 함께 그 차담회를 의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에서도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하는지가 명확하게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하는 건 분명하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를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보면 다른 사안으로 보면 일 자체가 문제가 있냐 또는 다른 의도가 있느냐 이건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산을 삭감하신 분이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이 이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시민들께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여러 가지 저도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자님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때 제가 답변드려야지 미리 무엇인가 얘기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소통이 뭐가 문제냐라고 누가 질문했느냐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항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정적인 문제냐 이것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의회에서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양동민 기자님 답변 되셨죠? 양동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탑뉴스 투데이 이상영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최소 행정기관 단위인 대표하는 인물로 폄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굳이 면 단위의 명칭을 바꿔서 얻는 경제적, 행정적 순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칭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칭정 과장입니다. 이게 왜 나는 얘기하면 화면이 안 바뀌어요? 그 탑뉴스 이상명 기자님과 또 세종신문의 이재춘 기자님도 또 세종대왕면 명칭 변경 후 세종대왕 특구 지정 등 별도의 사업 구상이 있나요? 라는 걸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천일보 기자님도 홍성영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만약 세종대왕면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여주시 브랜드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브랜드 가치 상승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 분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 세종대왕명 그 명칭 변경 추진 당시에 그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세종대왕면은 시민 모두가 그 축복하는 가운데 성취돼야 하는데 일부 지역 주민과 단체 간 그 찬반 여론이 이제 극명하게 분열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 추이와 또 사회적 여건, 성숙도를 고려,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2021년도에 그 능서면에서는 충분한 그 숙의 기간을 거쳐서 현재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듯이 능서 주민과 또 여주 시민 대다수가
세종대왕면 명칭 변경에 찬성하고 있고, 또 명칭 변경으로 세종대왕과 여주를 확실히 연결된다면 명칭 변경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세종대왕 명칭 변경으로 뭐 경제적, 행정적 순기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장은 뭐 명칭 변경으로 뭐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없지만 향후에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본다면 지역 이미지 제고를 하지 않을까, 또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되지 않을까, 또 세종대왕 그 면으로 하면서 특산물 브랜드 또 소득 증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인구 유입과 또 관광객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향후에는 그 세종대왕 그 문화 특구로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는 것은 그 우리 여주의 혹시 보면 역사적 그 문화적 가치와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브랜드 가치 방안으로 또 향후에 뭐 당장은 추진은 어렵지만 그런 준비를 해서 그 여주의 그 브랜드 가치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칭정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죠? 다음은 그 뉴스웍스 오영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여주시에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자 랜드마크 격 문화예술교를 설치하고 GTX-A를 유치하려는 것처럼 보육시설 등 교육환경도 젊은 부부들 유인가 중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폐원 어린이집 지원보다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폐원 어린이집 지원보다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기자님이 이제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세상을 사는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묶어야 되고 복지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육아와 보육, 교육의 문제는 또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또 생활체육의 문제는 생활체육계로 다시 묶어야 됩니다. 하나의 문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예를 들면 간장은 충분히 짜야 간장의 역할을 하고요. 김치는 그 우리 고춧가루와 잘 버무려지는 배추가 있어야 됩니다. 밥은 밥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을 간장과 김치와 밥을 밥통에 넣고 끓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생쌀을 김장독에 넣고 김치를 담글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여주시에 살고 싶은 어떤 정책은 GTX면 GTX대로 쪽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는 문화예술교대로 쪽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보육은 보육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이 적절히 어울려질 때 맛있는 한상차림 밥처럼 여주시가 품격 높게 만들어질 때 정말 살기 좋은 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세 기자님의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에 대하여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하나 당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기자님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오영세 기자님 답변 되셨죠? 아, 예. 제가 시장님께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립학교 유치원의 경우도 이제 공립 유치원은 지원을 해주지만 사립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해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막 그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서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폐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정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주시가 그 인구 유입 정책을 갖다가 하시면서 혹여나 이게 어린이집이 폐교되는 정도의 지경까지 가는 이런 현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 아, 네. 말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시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돼 있는 어린이집도 조금 아마 지금 정도 폐원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예산 정도라면 기존 그 어린이집들이 생존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가?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시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선호가 워낙 셉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감소가 너무 빠릅니다. 예전에는 10명의 아이가 있다면 지금 5명의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이제 5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유지돼야 되죠. 근데 5명의 아이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5명의 아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단위는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책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농업정책에서도 폐업지원금들을 예전에 했던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린이집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어려운 대로 폐원지원금은 지원대로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또 지원은 또 지원대로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또 만드는 대로 해야 이것을 섞어서 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답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질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이 여주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수치적으로 추산된 향후 예상 효과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의회와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삭감된 예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이유는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이미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 문화예술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되면서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교를 이야기했는데요. 문화예술교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여부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유현준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가 필요치 않다면 유현준 교수의 말처럼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부적절함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또는 다른 변경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근거를 여주시가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유현준 교수의 표현처럼 서로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아이스크림밖에 없다. 아이스크림 가게밖에 없다는 표현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정치 비판을 하는 것은 또다시 여주시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는 아닌지를 깊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라 세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의회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이런 것 같아가 아니라 전문가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입증해야 될 의무가 여주시에 있다. 그럴 때 정책의 내용 중 여주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는 극복해야 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세밀한 점, 풍부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 기자, 말씀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수치적으로 추산된 향후 예산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걸 좀 여쭤본 건데요. 지금 DC가 1.27로 나왔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곱하기 1.27을 해서 향후 그 효과를 그 정도로 추산을 하면 될지 아니면 여주시가 따로 계산을 하신 수치가 좀 있으실지 그걸 좀 질문드렸습니다. 아, 요거는 BC 분석에서 일이 넘었기 때문에요.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네네. 지금 여주시 그 역세권의 아파트 분양되는 속도를 보면, 그러니까 비용 편익, 즉 이익에 대한 내용은 더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걱정. 왜냐하면 뭐 박정 기자님 이해해 주실게요. 제가 비용 편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된 네네. 내용에 의존해서 저도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세종신문 이재춘 기자님께서 시장께 직접 질문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이재춘 기자님. 예, 세종신문 이재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문화예술교 예산 문제여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가 네. 의회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만남과 어떤 그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차담회를 갔잖아요. 그 차담회 갔다는 건 그만큼 제가 의회의 말씀 듣고자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어떠한 그 제안이 좀 들어오기를 좀 바라요. 솔직한 얘기로. 실장님 제가 자꾸 제안을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식사 모임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의 식사 모임이 의회의 이유에 의해서 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식사도 하고 뭐 차담회도 하고 이런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내용이 없이 뭐 소통이 안 되느니 뭐가 알 수 없느니 이런 얘기는 제가 표현하는 건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넋두리는 시민 수만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명확하고 구체적 사실로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주시에 문제제기할 것이 있다면 문건으로 문제제기를 좀 하시거나 여주시도 의회에 문건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해하실 거다. 그렇다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단순히 막연한 소통 부재라기보다는 소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기자님, 소통을 누가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이양진인가요? 의회에 아니,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또는 아니 그 소통이라는 거는 상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뭐 잘못이다 이렇게 떠나서 상호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에 대한 여주시 의회에도 설득하고
하는 공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당정 협의회를 통한 어떤 당내에서도 어떤 지원이나 도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좀 거쳐가는 게 요구가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신데요. 당정 협의회에 대한 얘기는 제 손을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업무는 시행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세부적인 얘기는 언제든지 자주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추가적인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 이 지점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떨런가 몰라도요. 소통하지 않는 것도 소통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소통입니다. 그 이면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결국엔 소통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말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있다면 일이 될 것이고, 말을 할지라도 신뢰가 없다면 소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정의 내용은 시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불호로 좋다 나쁘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보면 결국 오늘 이야기도 불편해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주시장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면적인 불편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양해를 드릴 게 그 GTX와 그 다음에 신교통 수단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그 신교통 수단에 대한 안건은 다음 브리핑 때 안건으로 넣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남한강 뉴스 유재국 기자님과 중부일보 김규철 국장님이 주신 의견이 있는데 이 안건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은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많은 부분 이제 의회하고의 소통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서면으로 또는 자료로 가능한데 이 얘기는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기자분들이 있다면 한두 번 더 이야기를 듣는 건 또 예의가 아닐까 싶고요. 관련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해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까 세종신문 이재충 기자님. 네. 아까 답변으로 됐을까요? 불편한 건 아니고 저는 뭐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아까 예리하게 말씀해 주신 박정원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되셨을까요? 네, 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 또 지칭하는 것이 또 부담될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그러면 김병선 우리 팀장님의 마무리 순서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팀장님 진행해 주시죠. 시장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네. 제 마무리가 바로 이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 기자님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요즘은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2050 탄소전력이라고 그래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탄소가 50%가 절감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도시정책이 있습니다. 우연자연하게 여주시가 펼치고 있는 학교복합화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교, 신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 도시재생사업 등은 탄소전략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여주시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미래전략과 더불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먹거리 전략은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남여주시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단지를, 물류단지죠. 물류단지를 통해서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경제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주시의 10년, 앞으로 한 30년, 철도정책은 50년 이상의 장기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하고는 이러한 미래 정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가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그것은 저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여주시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잘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거나 물놀이를 하는 것은 함께 간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분의 반대가 있다 해서 시 정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과다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과다 대표된 몇 명의 문제는 과소대표된 다수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목해 주셔야 될 분들이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시장인 제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얽혀버리게 됩니다. 중립적 제3자로서 적절한 의견인지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주시 문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오늘 같은 지적에 저희는 감사드리고 이러한 지적으로부터는 여주시장인 저, 의회, 또 여주시민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감시받을 때, 이렇게 언론의 순기능에 따라서 여주시가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갈 때 여주시의 미래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리 브리핑까지 기자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더 성숙시키겠고요. 곧 여주시 의회와의 일이 있습니다. 여주시 의회의 정례 회의 때 또 기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12만 여주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독감 및 코로나19 감기 예방 등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요. 이것으로 11월 정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들어가셨습니다.